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그날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이 처하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119잖아요. 근데 안 계시다 그러면은 뭐 불안해서 잠시라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119 안전센터 화이팅! 항로를 벗어나 기울기 시작한 세월호. 탑승객인 단원고 2학년 최모군이 119를 통해 목포 해경 상황실에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해경이 도착하기 직전인 9시 23분까지 23통의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 52분 전화를 건 최군이 해경의 위도와 경도 질문에 답하느라 5분이 그냥 흘러가는 동안에도 3통의 전화가 걸려왔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나마 23건의 전화 중 통화가 이뤄진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3건은 중간에 끊기고 7건은 통화가 몰리면서 ARS로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23건의 전화 중 통화가 이뤄진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3건은 중간에 끊기고 7건은 통화가 몰리면서 ARS로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 안전센터 화이팅!